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을 내년도 주요 주제로 삼아서 인공지능과 최신 첨단 기술의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이세돌 후단가의 바둑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전 세계 인류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었고 이제 삼척 동자라도 인공지능이 무엇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 융합과 우리 물류 발전을 항상 연계시켜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이 물류 활동 파트입니다. 조달, 보관, 운송, 추적 감시, 관리, 계약, 물류 금융까지 그리고 작업 안전, 공급망 설계, 라스트마일까지 딱 분류해 봤더니 뭐가 제일 많냐? IoT 기술이 제일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세 번째 AI 기반의 고급 분석 기술이 이 딱 세 가지가 화두가 되더라.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의 의제가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어요. 근데 보통 다보스 포럼에서 한 가지 주제가 딱 떠오르면 그 다음에 같은 주제로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요. 그 핵심의 제가 보면 AI와 IoT입니다. AI와 IoT인데 단순히 AI와 IoT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와 IoT를 통해서 발생하는 정보들의 국제 간의 협력 부분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지만 로봇을 개발하고 드론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지만 정보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율주행 트럭 개발해봐야 항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서 끝날 문제라는 거죠. 정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런 거 하도야 아무리 자료 들어갈 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보 통합할 것이냐. 물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의 물류 기업 정보들 민간정보도 있고 공공정보도 있고 민간기업은 특히나 그건 영업 노하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보들 즉 모든 리소스들에다 IoT 디바이스를 붙여서 강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두 가지를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맵으로 펼칠 것이냐 상관관계도 어떤 정보와 연결되어지만 새로운 물류 공급망 내에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냐 물류 정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은 저희 회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동차의 메가 트렌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은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하야그룹이라는 그룹사 소속이고요. 거기에 자동차 부문에 만도라는 회사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를 하면서도 저희가 생각 아 그래도 여객선처럼 사람이 타는 것은 쉽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모르게 수용성이 높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지역에서는 출퇴근용 페리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핀페리와 같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선박을 함께 지금 실증 단계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폭스버그가 진행하고 있다는 이 아라비아 플랜트 프로젝트는 120TU라고 좀 작은 스케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상당히 아직 작구나 갈 길이 멀게 있구나 했었는데 노르웨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유로운 선박의 목적은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경제적일 것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작년부터 이제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는 유리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선박을 자동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자동차와 다르게 긴급출동 서비스가 고장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부품 산업 그리고 유지보수 산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로프를 던져서 이제 육상에 계류를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계류나 보관이 아닌 그냥 도킹해버리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항만에서의 이제 화물 처리하고 있는 것과의 인터페이스도 자동화되어서 시너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사량적인 것도 아니고 기업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높은 자동화 수준을 달성할수록 그리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익은 배의 종류마다 다르고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화물을 어떻게 나누고 심지어는 유가나 그날그날 기상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배랑 선박 기술은 이제 현실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다. 뭐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가면 거긴 아예 뭐 밥 안 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밑에 1층 가서 밥 먹고 갔다가 그 다음에 퇴근하면 다시 식당 가서 밥 먹고 위에 올라간다. 집안에는 커피 끓이는 포트 하나 있대요. 근데 지금 신도시들 강남에 몇 개 만들어진 거 보시면 밥 안 먹습니다. 아침 조식 아파트들 가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ICT 기반의 신선 제품의 대내 매장 플랫폼 개발, 그 다음에 스마트 기존의 리퍼 컨테이너 말고 스마트 리퍼 컨테이너, 그 다음에 진공 단열 적용한 콜드체인용 스마트 RTI, 그 리터너블 트랜스포테이션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택배 콜드체인, 지금 택배 보시면은 뭐 일단 우리 공산품은 갖다 오는데 이 고기나 이런 것도 비싼 거는 지금 못 갖다 주니까 꼭 주인이 있어야 지금 갖다 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콜드체인용 택배 물류 인프라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지금 8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요. 합리적인 소비를 안 하고 편리한 소비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 1인 사회에서 HMR이나 이런 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보기 기본적인 베이스일거예요. 근데 지금 리퍼컴 보시면 완전 옛날식이죠. 그럼 이거 그대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보다 좀 더 너무 무거워. 지금 40피트짜리 그죠? 세로데이스 이건 너무 무거워요. 분명히 기용량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열성도 지금 그냥 마일드 스틸이잖아요. 스틸인데 아마 변할 것이다. 단열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컨셉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성도 갖춘. 결국은 저희들 보기에는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비가열 자외선 광촉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 스마트 RTI, 이거 RTI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그 리턴어블 트랜스포트 아이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지오폴 같은 거 있잖아요. 폴리우레탄 데스 지오폴 이거 보시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수거장이 다 버려버리잖아요. 몇 개 안 버렸는데 한 서너 십만 버리면 한 제 한 키로 넘어오고 이거 분명히 포 패키징처럼 얇으면서 단열되고 하는 것들로 바뀝니다. 이 두꺼운 지오폴 가지고 안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